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행복해진다는 것.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헤르만 헤세.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작자 미상, 17세기 수녀. 만일 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네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네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네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루디아드 키플링. 두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아파치족 인디언들의 결혼 축시.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베드로시안.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새벽 2시, 3시 또는 4시가 넘도록 잠 못 이루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간다면 만일 100명, 1000명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예를 들어 잠자다가 죽을까봐 잠들지 못하는 노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따로 연애하는 남편,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과 생활비가 걱정되는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운이 없는 여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 만일 그들 모두가 하나의 물결처럼 자신들의 집을 나온다면 달빛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렇게 되면 인류는 더 살기 힘들어질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까? 사람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일 그들 모두가 공원으로 와서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태양이 다른 날보다 더 찬란해 보일까? 또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껴안을까? 로렌스 티르노. 인생의 황금률. 네가 열었으면 네가 닫아라. 네가 켰으면 네가 꺼라. 네가 자물쇠를 열었으면 네가 잠가라. 네가 깼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네가 그걸 도로 붙일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라. 네가 빌렸으면 네가 돌려주라. 네가 그 가치를 알면 조심히 다루라. 네가 어질러 놓았으면 네가 치우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그냥 놔두라. 네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말라. 깨지지 않았으면 도로 붙여놓으려고 하지 말라.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면 하라. 하지만 누군가의 명성에 해가 되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 작자 미상, 엘리아스 아미돈 제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내 숨결을 냄새 맡고 내게 얘기해 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나를 두 팔로 끼어안고 이불을 잡아당겨줄 사람. 등을 문질러주고 얼굴에 입 맞춰줄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잤느냐는 인사를 나눌 사람. 아침에 내 꿈에 대해 묻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줄 사람. 내 이마를 만지고 내 다리를 휘감아줄 사람. 편안한 잠 끝에 나를 깨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 자디아 에쿤다요. 32세. 수혈 중 에이즈 감염. 수업.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주린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놓으리까?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매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작자 미상 M. 스콧 팩 제공.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아들아,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는 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바닥엔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어.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다.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기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그러니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말아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지. 랭스톤 휴즈. 내가 늙었을 때 난 넥타이를 던져버릴 거야. 양복도 벗어 던지고 아침 6시에 맞춰놓은 시계도 꺼버릴 거야. 아첨할 일도, 먹여 살릴 가족도, 화낼 일도 없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늙었을 때 난 들판으로 나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물가에 강아지 풀도 건드려보고 납작한 돌로 물수제비도 떠봐야지. 소금쟁이들을 놀래키면서 해질 무렵에는 서쪽으로 갈 거야. 노을이 내 딱딱해진 가슴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각들로 만드는 걸 느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비꽃들과 함께 웃기도 할 거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산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줄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할지도 몰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내가 늙어서 넥타이를 벗어 던졌을 때 말이야. 드류 레더.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만 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막스 에르만. 잠언시. 세상의 소란함과 서두름 속에서 너의 평온을 잃지 말라. 침묵 속에 어떤 평화가 있는지 기억하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네가 알고 있는 진리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지루하고 무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주라.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으므로 소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피하라. 그들은 정신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 만일 너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면 너는 무의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세상에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네가 세운 계획뿐만 아니라 네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일에 열정을 쏟으라.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므로 세상의 속임수에 조심하되 그것이 너를 장님으로 만들어 무엇이 덕인가를 못보게 하지는 말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삶은 영웅주의로 가득하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이 되도록 힘쓰라. 특히 사랑을 꾸미지 말고 사랑에 냉소적이지도 말라. 왜냐하면 모든 무미건조하고 덧없는 것들 속에서 사랑은 풀잎처럼 영원한 것이니까.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친절히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의 말에 기품을 갖고 따르라. 갑작스런 불행에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신의 힘을 키우라. 하지만 상상의 고통들로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말라.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 속에서 나온다. 건강에 조심하되 무엇보다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너는 우주의 자식이다. 그 점에선 나무와 별들과 다르지 않다. 넌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 너의 일과 계획이 무엇일지라도 인생의 소란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너의 영혼을 평화롭게 유지하라.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아직 아름다운 세상이다. 즐겁게 살라. 행복하려고 노력하라. 막스 에르만. 오늘의 시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